제가 좀 너무 저만 아니 맞습니다. 맞습니다. 너무 공감합니다. 저는 근데 사실. 그럼 이제 이걸 작가님 말씀 듣고 네. 아 나도 미라클 모닝을 좀 해봐야겠다라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거 실천 방법. 실천 방법은 일단 이 기적 1초 습관 책을 읽는 거예요. 네. 왜냐면 여기에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네. 그리고 이 책을 읽으면 네. 여기 이 책에서는 어떤 이 습관이 왜 중요한지에 대한 어떤 과학적인 네. 연구 결과나 제가 이 책을 6년 동안 실험한 거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그래서 6년 동안 실험했더니 정말 말도 안 되는 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금 세세하게 아까 얘기를 안 했지만 뭐 정말 부자가 되고 싶으면 그런 풍요로움, 네. 돈 이런 거 목표 같은 걸 맨날 적으면서 보니까 네. 그런 목표 달성, 그다음 내가 하고자 하는 그런 일들, 그다음에 아이들 뭐 합격, 그러니까 제가 이런 걸 하면서도 책을 냈잖아요. 시각화에 대한 네. 책을 냈는데 그 책에 보면 이제 시각화하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제가 하나하나 이렇게 써놨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 책을 보고 명문대에 합격시키길 바라면 그 명문대 그 사진을 보면서 이제 제가 어떻게 쓰라고 하는 걸 이제 그거 보면서 네. 아이가 안 되는데 그냥 붙는 거예요. 이번에 저희 아이도 네. 일단은 합격증을 미리 써놨어요. 네. 그랬더니 너무 쉽게 네. 합격이 되고 그러니까는 일이 되게 쉽게 흘러간다. 이게 어떻게 보면 우주의 흐름이잖아요. 네, 우주의 그쵸, 흐름은 그쵸. 그냥 기분 좋게 가는 거예요. 막 네. 어렵게 막 이렇게 성취하는 게 아니라 네. 그러니까 이것이 제가 의식의 바꿈으로 인해서 주변 사람들이 다 바뀌는 거죠. 맞습니다. 그럼 이제 나를 변화시키는 가장 쉽고 빠른 방법 뭐 지금까지 좀 내 삶을 바꾸고 싶다라는 분이 좀 해볼 수 있는 방법들은 뭐가 있을까요? 책이에요. 근데 여기 지금 여덟 네. 가지 얘기했지만 네. 책이에요. 책 일단 그 여기 넥스트 리딩에서도 강조했듯이 네. 자기한테 맞는 책 있잖아요. 맞습니다. 활자를 읽어야 돼요.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활자를 읽는다는 건 뭐냐면 내 의식이 바뀐다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어떤 글자를 썼다는 건 약간 이거는 좀 신뢰할 만한 어떤 그런 텍스트에다가 이렇게 펜으로 이렇게 적어놓은 거라서 약간 좀 현실화시키는 게 있어요. 물질화시키는 네. 거. 사실 이런 걸 좀 읽다 보면 이제 그 사람의 생각이 바뀌면서 약간 니체 얘기했지만 니체도 8시간 동안 걸었잖아요. 그래요? 모르겠어요. 8시간 동안 걸으면서 철학적인 사고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런 니체의 말 철학자가 되려면 그냥 노인들이 걷는 정도가 아니라 8시간 정도를 걸으면 한 몇 킬로가 되냐면 한 하루에 20킬로가 돼요. 20킬로를 맨날 걸은다고 생각해보세요. 그 안에서 내면에서 그쵸. 메시지가 다 나오지 않겠어요? 그렇죠. 근데 이분은 그냥 하루 이틀 한 게 아니라 맨날 네. 맨날 죽을 때까지 그걸 한 거죠. 그러니까 건강을 네. 살면서 그 메시지들이 네. 긍정적이고 건강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공명이 되는 거죠. 왜냐면 내 안에도 그게 있으니까. 네. 근데 우리는 지금 걷지 못하고 있잖아요. 네. 왜? 차가 다 대다다주고 그렇죠. 그다음에 걸으려고 해도 시간이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아침에 뭐 1초라도 일찍 일어나라고 하지만 네. 정말로 자기가 좋아하는 시간에 그러니까 점심 먹고도 회사에서 막 사람들하고 이렇게 막 이렇게 수다 떨고 그래도 좋지만 주변에 녹지를 좀 걷는다든지 그래서 네. 우리 카페에 그런 분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그 낮에 헬스클럽을 막 두 개 끊어놓는 거죠. 아침에 갔다가 회사 근처에 있는 헬스클럽 갔다가 밥 먹고 거기 가서 그러니까 이제 건강하게 운동을 하다 보니까 네. 이제 몸이 약간 좀 피로한 상태에서 그러니까 불면증이 없어요. 이걸 하면 그러니까 아시겠지만 9시에서 3시에 일어나면 불면증이 있을 수가 없어요. 왜? 너무 졸리니까. 그렇죠. 불면증 있으면 아침 일찍 못 일어나죠. 못 일어나죠. 네. 네. 그래서 지금 우리 사회의 문제가 뭐냐면 불면증이라는 건 생각이 많다는 거거든요. 걱정. 그걸 위해서는 약간 아까 얘기했지만 독서하고 운동은 필수예요. 그러니까 운동을 하면 몸이 약간 피곤한 상태이기 때문에 독서를 하면 또 약간 친구같이 뭔가 이렇게 얘기를 해주잖아요. 작가나 네. 이런 네. 글 쓴 사람이. 그러니까 독서하고 운동 이런 거 명상도 좋지만 그것들 가장 빨리 바뀌는 방법이 독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전부터 다 빌 게이츠나 뭐 워렌 버핏이나 이런 모든 사람들이 책을 읽으라고 강조하는 이유는 뭐냐면 네. 이 만 원, 이만 원 안에 그 사람들의 성공 방법이 다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왜 안 되냐 이 말은 네. 자기가 안 되는 책을 읽고 있어요. 자기가 좋아하는 성공 습관을 만든 자기가 존경한 많은 사람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는 IT 계열인데 아까 저 치유 뭐 있는 그대로 나를 사랑하라 그런 분들은 좀 약간 안 맞죠. 그러니까 그쵸, IT 그쵸. 계열의 유명한 사람 뭐 스티브 네. 잡스나 네. 이런 그 사람이 읽었던 만약에 요가 난다의 뭐 이런 그런 자서전이라든지 네. 그럼 그걸 읽으면 약간 우리 아시는 분 중에 또 헬스클럽 하시는데 이분이 갑자기
동물만 먹었으니까 약간 못 만든다고 막 계란 하루에 30개 먹고 하신 분인데 갑자기 채식으로 바뀌어버렸어요. 책을 읽고. 그러니까 이런 책이 어마무시한 어떤 결과를 내는데 이런 좋은 것들을 이제 그 기계한테 다 뺏긴 거죠. 스마트폰 기계에다가. 이제 그 아침에 일어나서 2시간 동안 이제 명상하신다고 했잖아요. 명상을 하면 뭐가 달라지는 거예요? 명상하면 일단은 우리가 생각으로 꽉 채 있잖아요, 의식이. 그러면 이게 생각이 탁, 다 끊기면서 사라지면 그 자리에 진화, 나의 진짜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걸 체험하려면 약간 좀 수행을 많이 해야 되는데 그래서 호흡을 좀 많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호흡이 들어가고 나가는 걸 의식하면서 계속 그거 호흡한다는 것만 의식하게 되면 약간 생각들이 다 사라져요. 그러니까 생각들이 다 사라지면 어떻게 돼요? 내 에고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나를 막는 그 저항이 없어지면서 진짜 네가 원하는 게 뭔지 딱 느껴져요. 그러면 그 여기에도 이렇게 이 책에도 나와 있지만 여기에 있는 수많은 것 중에 딱 한 가지만 집중해서 이것만 하면은 그 사람이 진짜 행복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수많은 짐들을 가지고 있어요. 안 가도 되는 거. 그 책에도 쓰셨잖아요. 지금 긴급하지 않지만 중요한 일. 독서, 운동 이런 거, 시간 계획, 그다음 꿈, 그다음 미래 생각하는 거, 그다음 사람들 만나서 이런 생각을 알아보고 이런 걸 사람들 안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미래가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맞이하게 되니까 그냥 이제 삶의 끝이 돼버리는 거죠. 그럼 그때 어떻게 돼요? 아, 그때 이건복 선생님 만나러 갈 걸. 그때 이 책 한번 읽어볼 걸. 그래서 저는 항상 무슨 질문을 하냐면요. 내가 오늘을 생애 마지막 날이면 난 뭘 후회할까? 난 뭘 안 한 걸 후회할까? 그 선택의 기준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철인 삼전경대를 할 때 약간 우리 둘째가 병원에 입원해 있었어요. 네네. 그런데 이제 주말에 이제 경기를 하러 가야 돼요. 근데 남편이 뭐라고 그랬냐면 꼭 아이가 이렇게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가야 되겠냐? 생애 마지막 날이라면 내가 이거 도전 안 해서 이거 후회할 것 같아. 그냥 큰애를 데리고 갔어요. 통영에 이제 경기가 열리는. 그래서 이제 바다에서 막 수영을 하고 해야 되는데 그때 아이가 엄마라서 그 아이가 나의 꿈을 발목을 잡았다. 그럼 저는 평생을 후회하겠죠. 그리고 이게 코로나 시기 때 이제 대회도 없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큰애가 저를 따라가면서 그런 올림픽 선수들이 그 철인 3전 경기에서 하면서 그걸 보니까 애가 완전히 공부 안 하던 애인데 중학교 때 꼴찌였는데 대학교를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체육학과에 장학금 받고 붙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그때 만약 그때 당시 제가 아이 때문에 남편이 뭐라고 해서 만약에 제 꿈을 포기했다면 어떻게 됐어요? 철인 3전 경기 를 도전하는 안 했겠죠. 안 했겠죠. 네. 그리고 그거를 포기함으로 인해서 저 자신한테 엄청 실망했겠죠. 왜냐하면 하겠다고 약속하면서 엄청나게 연습을 그냥 했는데 그리고 되게 어려운 코스인데 제가 무모하게 도전한 거거든요. 약간 좀 되게 무모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것들이 어떻게 하게 되냐면 이제 배움이라는 거에서 온 거죠. 이제 세바시 같은 거 2017년에 보면서 이런 걸 도전했던 분들의 강의를 들으니까 이게 가슴이 설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사람들이 가슴 떨리는 일을 해라라고 심장이 떨리면 가슴이 떨리거든요. 막 두근두근 거려요. 막 어떤 이성을 봤을 때 이 사람이 너무너무 심장이 떨리잖아요. 근데 그건 사랑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꿈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어떤 걸 봤는데 내가 막 어떤 연인을 본 것처럼 심장이 두근거려요. 그건 진짜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때 철인 3종을 꼭 하고 싶었거든요. 왜냐면 마라톤을 풀코스를 여러 번 뛰다 보니까 너무 쉬운 거예요. 그쵸, 그쵸. 그러니까 이제 철인 3종은 꼭 죽기 전에 버킷리스트에 있었는데 이거 죽기 전에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해보니까 되는 거예요. 그때 마침 이제 하자는 어떤 그 젊은 아이들, 그러니까 남자 그룹이 있었고 우리는 한강을 건너고 막 계속 그리고 연습을 했어요. 자전거도. 전 자전거도 못 탔는데 이제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하나하나씩 극복해 나가면서 제 꿈을 이룬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지방에 가서 강연을 하잖아요. 막 5급 공무원들 이렇게 강연, 지도자들 강연을 하다 보면 이분들은 이미 그러니까 지방 5급 공무원이면 어마어마한 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강연할 때 꿈 적으라 부르면 전부 다 뭐라고 쓰는지 아세요? 마라톤 하프 뛰어보기, 전원주택 짓기, 어떤 지금 하는 일과 달리 의식을 높이는 자기 진짜 자아가 얘기하는 걸 다 적으세요. 근데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게 뭐냐면 마라톤, 뭐 이런 거, 꿈들 그런 거 다 적으세요. 버킷리스트. 근데 중요한 거는 그런 걸 적으신 분들 중에서 이렇게 정말 좀 도전하시고 하시는 분들만 이뤄내시고요. 나머지는 약간 이게 공무원이니까 이제 이런 습관에 젖어가지고 뒤에서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제 이게 나라에서 이제 자기계발비로 나오니까 앉아서 듣고 계신 거예요. 근데 그 내면 한켠에는 이런 가슴 떨리는 꿈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막 전국에 이제 막 자전거 이렇게 막 여행을, 무전여행을 하시는 분이 이제 막 이렇게 무전여행이니까 이렇게 그
그집 같은 데에서 막 이렇게 저 할머니들한테 이렇게 막 마사지 해주고 막 설거지 해주고 그래서 밥 얻어 먹는데 그분들이 다 하시는 공통적인 말이 그렇다는 거죠. 나도 너희 같은 꿈이 있었는데 나도 너희들처럼 자전거 타고 여행하고 싶은 꿈이 있었는데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런 걸 보고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그걸 포기하지 않고 해서 지금 해야 되겠다. 지금 그렇죠, 떠나야 그렇죠. 되겠다. 지금 가야 되겠다. 다. 그리고 사람들이 죽기 전에 항상 후회하는 게 뭐예요? 태양 보기, 바다 보기, 그 다음에 지금 가족한테 고맙다, 네, 사랑한다, 네. 감사하다는 말 하기, 네. 그거잖아요. 그럼 그걸 지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매날 하고 사니까 지금 이 순간 후회가 하나도 없어요. 가족한테 미안하다, 고맙다, 감사합니다, 용서합니다, 이걸 맨날 하는 거죠. 그리고 일어나자마자 맨날 감사하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그리고 뭐 미안할 때는 편지 써가지고 뭐 감사 쓰고 뭐 이러니까는 어떤 에너지를 남기지를 않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가진 많은 것들을 사람한테 나누고 이게 기증도 하고 막 책을 이렇게 했으면 막 홀트 이런데 미혼모, 아동복지 이런 장애인들 그런 데 가서 봉사하고.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제가 그렇게 하니까는 다른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렇게 쓰레기 이렇게 달리면서 쓰레기 줍기도 하고 막 다들 그런 사람은 모여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삶이 너무너무 행복하죠. 왜? 사람들은 세 가지 때문에 일을 해요. 첫 번째는 아침에 일어날 때 행복하기를 바라는 것 때문에 일해요. 네. 그다음 두 번째는 내가 뭔가를 하고 싶을 때 걸림없이 자유롭게 만약에 내가 어디 가고 싶은데 이 시간 자유 그다음에 경제적인 자유 이런 거가 있으기 획득하기 위해서 그걸 이렇게 해요. 그다음 세 번째는 이런 의식 있는 사람들하고 교류하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는 최근에 그런 어떤 준호야 대표나 그런 어떤 성공한 엄청나게 정상에 있는 분들을 많이 만났거든요. 그런 분들을 만나니까 와, 이게 또 다른 세계인 거예요. 왜냐면 이분들하고 대화를 해보니까 부족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전에는 이렇게 우리가 대화를 할 때 어떻게 했어요? 막 누구 험담하고도 하고 막 이제 안주 씹어서 많이 그랬잖아요. 이제 지금은 완전히 이제 그런 게 없는 게 책에서 그거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성공하려면 절대 그런 걸 복을 다 까먹으니까 지금 건복, 복을 권하고 계시니까 건복 선생님께서 근데 그분들은요 부정적인 얘기를 하나도 안 하고 어떤 엄청난 목표, 그러니까 엄청난 목표 중에서 이 생에서 이루지 못하는 목표를 얘기하면 제 꿈입니다. 엄 작가님 반드시 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왜? 다른 사람들이 야 너 어디 무슨 우주에 가서 얘기하려고 뭐 이러면서 이제 비꼬거나 그러는데 그렇게 이루어보신 분 뭔가 이렇게 근데 그분들의 공통점 뭐냐면 활자 중독에 돼 있다는 거예요. 활자 중독, 독서를 어마어마하게 해서 그리고 직원들한테도 독서를 강조해서 독서 모임을 하고 이것이 공통적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성공을 원하지만 성공할 수 없는 이유는 책을 안 읽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스마트폰 때문에 아이들이 책을 더 안 읽죠. 그쵸. 그래서 이제 약간 좀 미래가 걱정되는 거예요. 아니 그럼 어떻게 보면 더 기회죠. 아, 기회예요. 기회인데 저는 그래서 출판사를 만든 이유는 뭐냐면 그 기회를 아이들한테 많이 알리기 위해서 전 세계에다가 이제 도서관을 짓기 위해서 출판사를 만들어서 이제 책을 퍼뜨. 그러니까 그 기회를 이제 저한테 주신 거죠. 이런 분들이 이제 동참을 하시니까 이제. 의식을 높이는 분들이 와서 이제 같이 그거 하는 거죠. 그 이제 뭐 시크릿이나 이제 뭐 꿈꾸는 다락방 같은 책을 보면 이제 상상하면 다 이루어진다 이런 얘기들이 한때 엄청난 유행을 했었잖아요. 아, 다 이루어져요. 실제 다 이루어져요. 그거는 100% 그런데 안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다 이루어져요. 왜? 네가 상상하는 게 부정이면 그것도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아침에 일어나서 회사 가기 싫어. 이렇게 상상하잖아요. 그럼 결국에는 그 회사를 그만두게 돼요. 그럼 그거 이루어진 거잖아요. 네, 그렇죠.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렇죠. 그걸 안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어요? 왜 이렇게 내가 원하는 자기가 계속 상상했잖아요. 가기 싫다고. 그러니까 어떻게든 병이 걸리든 뭐든 쉬어야 되는 상황이 왔다면 그만두게 만들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아까 대학에 합격하고 싶다. 간절히 바래서 그렇게 아이가 꼴찌였는데 자기가 최대 입시를 그러니까 누가 저는 그 아이를 돌볼 시간이 없어요. 왜냐하면 난 꿈이 바쁘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이가 스스로 자기가 막 이렇게 알아봐서 자기가 대학을 이렇게 지원하고 스스로 한 거죠. 그러니까 남에 의한 삶이 아니라 자신에 의한 삶을 사는 거죠. 자기가 선택한 삶. 그래서 그 결과는 자기가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엄마 때문이라는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대부분의 엄마들은 어떻게 해요? 아이들한테 너 이거 가. 너 변호사 해. 그쵸. 너 이거 해. 그쵸. 그래서 아이가 원하지도 않는 걸 하면 어떻게 될까 인생이. 불안하겠죠. 아침에 일어나기 싫은 인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나 진짜의 진화를 아까 만나기 위해서 명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변호사인데 학교 이런 말이 있어요. 제가 재밌는 얘기 해줄게요. 아, 재밌어요? 그 어떤 분이 얘야 학교 가야지 일어나 엄마 학교 가기 싫어요 일어나
학교 가기 싫어요. 너무너무 오늘 학교 가기 싫어. 야, 너 교장이잖아.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로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 3시가 뭐예요? 잠을 안 자요. 맞습니다. 네. 그건 맞죠. 네. 아 근데 그러면 이제 네. 그러니까 많은 생각하게 그러면은 아, 내가 뭐 예를 들어 100만장자 되고 싶어요. 네. 그래서 뭐 아, 난 100만장자 되고 싶어 이렇게 상상만 하면 되느냐? 돼요. 그거가 네. 안 된다고 사람들이 얘기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순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100만장자가 정말로 네. 되고 싶다고 상상을 하고 마음속으로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네. 금방 돈 들어와요. 왜? 우주에서는 1원하고 10억하고요 100억하고 똑같은 네, 똑같다고 거예요. 똑같다고 얘기하죠. 네. 근데 저는 그런 거 다 해봤어요. 의식으로 다 되는데 사람들은 안 된다고 말하는 순간에 이미 우주에서 딱 그 에너지를 다 차단시켜버려요. 주방으로 갔는데, 우주라는 주방으로 갔는데 주변에 누가 안 된다 하면 잠재의식이 커트되잖아요. 그럼 네. 그때 0%라도 뭔가 끼어들면 안 돼요. 순금에서 조금만 그러면 24K가 되듯이 네. 절대 그런 게 들어오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켈리체이님하고 뭐 김성원 씨 그, 네. 이런 분들 저도 잘 알지만 네. 이런 분들의 그 생각은요 100% 순도예요. 그러니까 안 된다는 생각 없이 무조건 상상해서 행동하니까 0%의 어떤 잠재의식에 아 0.0001%의 잠재의식에 생각, 사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좀 이렇게 더디 가도 되고 싶다라고 상상한 사람은 돼요. 어느 순간에. 그걸 지속적으로 하면 어느 순간에 돼요. 반드시 돼요. 알겠습니다. 네.